자, 백석고 21번 볼게요. 자,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프다라고 느낌이 드는 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픔의 절대적인 강도랑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잡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en 1500m runners push themselves into extreme pain to win a race. 자, 1500m 같은 이런 장거리 질주하는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를 극한의 고통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their muscles screaming and their lungs exploding with oxygen deficit. 그래서 저기 뭐야, 근육이 신음을 하고 폐가 진짜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저는 physically가 아니라 psychological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체적으로는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해놓고 막상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in fact, ultra marathon runners.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은 이거 42.19를 다 뛰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뛰는 건지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마라톤 같은 경우도 엄청 극한의 수준으로 치달아서 계속 뛰는 거잖아. 그럼 마라토너들도 thos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endurance 내구, 지구력이란 뜻이죠. 인간의 지구력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특히 covering distances of 5 그럼 마라톤이 40몇 킬로인데 지금 50에서 100킬로 뛰는 거니까 이건 더 힘든 거죠. were more over many hours. 수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뛰어야 되는데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고통과 친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So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그래서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돈을 냈대. passive back, 그냥 수동적인 뒤에 우리 back pain, 그냥 뒤에 요통, 그 뒤에 허리 통증이라고 하죠. 허리 통증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위해서 돈을 냈는데, the practitioner, 이거 의사예요, 의사. 아니면 물리치료사.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pushes deeply into a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그래서 그 환자의 등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왜 이렇게 가갖고 다다닥 해갖고 경락 마사지나 이런 데 있잖아. 그 가면 엄청 아프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그러면 뭐래? 시원하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if he or she believes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will be of value. 왜냐면 그게 내가 어떻게 되니까.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내가 좀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통인 거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아프더라도 시원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비록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티슈 이거 화장지 아니고 휴지 아니고 우리 생체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 끝납니다. 21번 질문은 안 어려워요. 자, 21번 질문은 바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심리적인 수용 정도에 따라 주관적이고 달라질 수 있다. 극한의 신체적 고통이 발생함에도 긍정적으로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신체적 고통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신체적 고통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가치 부여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용한다. 자, 상대적으로 relatively, 그리고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재구성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재구성 우리 앞에서 했잖아. 재구성 영어로 뭐야? Seeing is not believing. 그 질문에서 했잖아. 우리가 보는 건 그대로 사회성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서 뭐라 했어? Reconstructor 했지. 자, 다 되셨으면 2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22도 쉬워요. 아마 오늘 하는 거에선 23, 24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 23, 24 시간 남은 거. 내가 뒤에 새 원고를 해야 돼서 그래. 저희는 넘어가서 다 하세요. 다 했어. 다 했어? 어, 그래? 금방 했네. 아, 다 하면은 오늘 한거 저기 오아시스 과제 해. 너네는 지금 과제만 해도 벅차잖아. 내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 안 줬죠?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기출 안 줬죠. 모의고사 연습 문제는? 안 줬어? 아, 오늘 줘요? 알았어요. 기출은 안 준 것 같은데 연습 문제 확인해서 없으면 이따가 줄게요. 숙제만 제대로 해오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전수조사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주까지만 마지막으로 다 가져와. 이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직분 날까지 저기 진도 완료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한테 진도 완료 점검 다 최종으로 받은 건 목요일에 안 가져와도 되고, 그러니까 화요일에 꼭 다 가져오세요. 싹 다 가져와, 싹. 알겠지? 자,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그래서 프린터 기계 만드는 전자기기 회사에 내가 한번 일한 적이 있는데. I soon discovered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왜 항상 전자제품은 세 가지 버전으로 팔까? 이거 개 잘하는 회사가 있어. 어딜 것 같아요? 애플이 아주 지리게 잘합니다. 저는 저 노예가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아이폰 살 때 특히 그래요. 아이폰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56기가, 512기가 1테라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면은 250, 지금이야 256이지 아마 한 아이폰 10인가 11까지는 128기가였어. 그전엔 64기가였고 이건 뭐 쓰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또 뒤에 1테라는 너무 비싸. 1테라가 아마 내 기억에 봤을 때 250만원인가 그럴 거거든요. 핸드폰을 어떻게 250 주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그 가운데가 근데 또 190에서 200이야. 아 170에서 190인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를 팔기 위해서 양 라인에다가 이렇게 최저가랑 최고가를 딱 놓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저걸 또 나름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조금만 하면 소나타 갔다가 아 이럴 거면 했다 그랜저 사러 가는 회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반떼 풀옵션을 봤어. 근데 아반떼 풀옵션은 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거든. 이 돈이면 차라리 소나타 사지 그랬냐라는 소리를 아마 너네는 한 5만 번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나타를 보게 되겠지? 당연히 사람들한테 욕 먹기 싫으니까. 근데 또 소나타는 딱 봤는데 니네가 이제 어떻게 아반떼 그 풀옵션의 향기를 못 놓치는 거야. 풀옵션이면 막 엉덩이도 시원하게 했다가 따뜻하게 했다가 막 핸들도 따뜻했다가 시원했다가 막 별의별 기능 다 들어가 있거든. 막 자율주행도 돼. 띡 누르면 지가 알아서 운전하고.
근데 그런 걸또못 버리겠어. 그런 걸 이제 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멍청한 새끼야, 그랜저를 샀어야지라고 되니까 이제 결국 그랜저를 사게 되네. 그리고 그랜저 풀옵션은 4천 후반, 5천 초반이거든요. 결국 1천 얼마, 2천 초반 아반떼 사러 갔다가 5천만 원짜리 차 사러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이거 잘해요. So if the manufacturer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people who bought it. 그래서 만약에 한 버전만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산 사람이 might have, 지금 조동사 완료성 썼죠.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걸사 의향도 있었어. 그래서 차로 치면은 아반떼만 딱 파는데 현대자동차. 나는 그랜저까지도 살수 있는데 그 아반떼밖에 안 팔아. So the company is losing some income.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돈을 더 빨아낼 수 있는데 그 돈을 더 빨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 the company offers, 그럼 이제 두 버전을 낸다. 두 버전을 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One with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그럼 더 비싸고 더 좋은 걸로 내놓겠죠. 그럼 사람들이 아반떼 사겠어요? 그랜저 사겠어요? 그럼 아반떼 사요. 그랜저 안 사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compare the two model and still buy the less expensive one. 왜냐면 더싼걸 사야 내가 더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싼거 사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랜저와 아반떼 사이에 쏘나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랜저가 진짜 많이 요즘은 쏘나타 망했거든? 옛날엔 쏘나타가 불변의 스테디셀러였어. 왜냐면 아반떼랑 그랜저, 아반떼는 너무 싸고 그랜저는 너무 비싸니까 쏘나타만 딱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쏘나타가 죽고 그랜저가 겁나 컸지. 왜 그렇게 된줄 알아? 이제 쏘나타가 하위 티어가 됐고 뒤에 제네시스가 생겨서 그래. 그래서 그랜저가 가운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랜저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현명한 소비를 했다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f the company introduces a third model with even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two, 그래서 더 최상위 트림의 세 번째 옵션을 추가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싼 모델이 가격이 오르면, 아니, 그 매출이 오르면 회사 입장에서 좋을까? 아니지. 객단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더 비싼 걸 팔아야 우리가 더 많이 남겨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운데 모델의 매출을 올리는 거야. 똑똑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이랑 제일 뒤에 있는 비싼 모델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모델에 있는 거를 많이 팔. 그러니까 회사는 항상 뭐에 초점 맞추는 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만든 차가 그랜저랑 산타페야. 그게 딱 가운데 있는 차거든. 그래서 그랜저랑 산타페는 항상 시장에서 평가가 최상위권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품성을 겁나 올리는 거죠. 이걸 많이 팔아야 회사가 많이 남겨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모델, 즉 가운데 있는 모델의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but not the price. 당연히 제네시스 사고 싶지, 사람들. 근데 제네시스가 뭐 니즈 개 이름도 아니고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하는 차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쉽게 사요? 근데 그랜저는 4천, 5천이면 사잖아요. 싸게 사면 3천에도 살수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를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오, 그랜저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적당한 기능에 적당한 가격에 가운데를 사야겠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the middle item has more features than the least expensive one, and it is less expensive than the fanciest model. 얘들아, 이거 봐봐. 계속 비교급으로 계속 비교하지.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뭐 내면 돼? 박스형 어휘 추론 문제 내면 돼요. 그죠? ABC. 그래서 they buy the middle item.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가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는 건도 모르고 가운데 걸 산다라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다 뭐예요? 회사의 의도적인 전략인 거야. 그래서 by the presence of the higher priced item.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농간에 안 노란하고 싶으면 뭐 사면 돼요? 아반떼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Never. 보이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지나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되면 인스타그램을 끊길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은 소비자에게 세 가지 구매 옵션을 제시한다. 왜냐면
가운데에 있는 구매 옵션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하게 된다. 제품의 구매 옵션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것은 기업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다. 뭐 증대는 계속 다뤘던 단어라 다들 아시겠지만 부스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은 intentional 내지는 deliberate를 쓰면 돼요. 혹시 보니까 전략도 잡아줄게요. 전략은 strategy를 쓰면 되죠. 자, 다 하셨으면 23번 질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3번 질문은 무서운 질문인데 힘들어 죽겠네. 2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눈 폭설 내렸죠? 자, 그래서 폭설 내려서 막 나무 꺾여갖고 막 차 부셔지고 막 사람 다치고 죽고 벌써 5명 죽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나무에 깔리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 뭐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 높대요. 결국 다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버려서 위에랑 온도 차이가 나면서 그래서 습기가 머금으면서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눈이 많이 다량으로 발생해버렸다. 그리고 제트기류도 막 지금 안 갇히고 막 난리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건 상당히 무서운 질문인데, 이거 지금 빈칸추로 나왔던 질문인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주제의식을 꺼내볼게요. 온스크린은 화면상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climate disaster, 특히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후 재앙 같은 게 everywhere you look,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but the scope of the world's climate transformation, 이런 기후 변화의 전 세계적 범위가 may just as quickly eliminate the climate fiction genre, 기후 공상 장르를 빠르게 없앤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게 이 질문의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백석고 교사면 이거 중심 내용 내고 싶을 것 같거든. 만약에 니네가 이 중심 내용을 조만간 기후 공상 소설, 기후 공상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잡으면 그 잘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함의가 뭐냐고. 함축적 의미. 그걸 떠올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뒤에서 연결해 볼게. 자,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의 이 변화 속도와 범위를 보면 심상치 않다라는 거야. 조만간 기후 위기와 관련된 소설은 진짜 사라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허구가 아니란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엿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indeed eliminate any effort to tell the story of warming. 그래서 이런 기후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노력이 자체가 말살될 거고, which could grow too large and too obvious even for Hollywood. 심지어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큰 영화 산업의
정점에 있는 할리우드조차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명백해서 이제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할리우드에서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 You can te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Marginal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동떨어진이란 뜻이야. 마진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marginalize가 소외시키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marginal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좀 뭔가 동떨어진 것처럼 느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동떨어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이번 폭설에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 분명히 우리는 아직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2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낮추려고 노력하려는 것도 보이는 건 아는데, 뭔가 내 인생에 별로 직결되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래, 소설 같은 거 보고 그냥 즐길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when the temperature rises by 3 or 4 more degrees, 여기서 3, 4도 오르면 이제 망하는 거야. 지금 2도 올라도 망한다. 2도 넘어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2, 3도 오르면 이제 우리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올랐다, 그럼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 Marginal이랑 isolated이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이 영향력에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라고 느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가 막 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 so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자, 이거 지평선이란 건 그러니까 전 세상에 쫙 퍼진다는 뜻이야.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 계속 커짐에 따라, 그래서 핵심이 요거였잖아. 이게 빈칸 추론 문제였어, 원래 모의고사에서. 그럼 이게 더 이상 이야기기를 멈춘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미 현실이 되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공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노멀이 된 거죠. 그래서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about a world you can see plainly out your own wind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뭐하러 기후 변화 소설을 읽겠냐는 거야. 어차피 문 열면 밖에 보이는데, 이미 조졌는데, 이미 눈 폭설 내려갖고 지금 세상 조져 있는 거 보일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소설 읽고 앉았겠냐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조적인 서리적 표현이죠. At the moment. 그래서 이 순간에, Stories illustrating global warming can still offer an escapist pleasure.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현실 도피적 즐거움이잖아. 예를 들면 너네 투모로우 다 봤어요? 뭐 투모로우나 설국열차 이런 거 보면은 막 기후변화 때문에 또막다 인간 죽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학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왜 느끼는 거야,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잖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지. 근데 even if the pleasure often comes in the form of horror, 당연히 투모로우처럼 무섭게 다뤘으니까 좀 무섭겠지만, 당연히 이런 일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떨어졌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하지만, but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더 이상 이제 기후 위기가 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in time or in place,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we will stop pretending about it.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은 척할수 없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 안에서 가정하기 시작하는, 그 안에서라는 이게 말이 뭐야? 이 의미가. 그치.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걸 얘기한 거죠. 자, 속도 좀 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내용. 이거는 번호랑 상관없이 지문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해 줄게.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 감각이
무딘 채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 거다. 따라서 곧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체감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설 얘기 다 빼고 해설하는 이유가 소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설이 사라진다는 게 의미가 뭐야? 그만큼 이제 이게 더 이상 공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은 더 이상 공상 수준이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심각한은 severe 쓰면 되죠. serious는 굳이 안 잡을게요. 안 다 넣을 거니까. 그리고 대재앙, 참사란 수준, 참사 수준이란 뜻의 catastrophic 쓰면 되죠. 대재앙이란 뜻이죠. catastrophic. 그리고 실현된다는 당연히 realize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probable 쓰면 되고요. 자, 다 하셨으면 24번 질문 오겠습니다. 자, as individuals,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our ability to thrive depended on how well we navigated relationships in a group. 그래서 우리가 집단에서 어떻게 관계를 쭉 이끌, 내비게이트가 험난한 길을 뚫고 가면서 길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내비게이트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하고 꾸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가 결정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if the group valued us, 만약에 그래서 집단이 우리를 소중히 여겼다면, so we could count on은 뭐뭐에 기대다,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support resources and probably a mate, 짝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단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 이런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if it didn't, 우리를 소중치 않게 한다, 그럼 we might get none of these merits. 이러한 집단으로서의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집단에 소속해야 되고 그 집단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해도 결국은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It was a matter of survival. 생존의 문제였다고. 그게 물리적으로나 즉 신체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 애만 살아남아서 대대손손 자손을 물려줬다라는 거겠죠. So over millions of years. 이게 수백만 년 동안 the pressure selected for people. Select for는 엄선하다, 선택하다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the pressure, 이 압력이 뭐예요? 이거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선택이에요. Natural selection.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Natural selection이에요.
자연 선택이 뭡니까? 생존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셔는 결국 뭐냐면 사회적 관계에 능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야말로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 Sensitive to and skilled at maximizing their standing. Standing은 서 있는 자리란 뜻이니까 한자로 뭐예요? 입지죠. 그러니까 사회적 입지를 극대화하는데 능수능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Standing은 당연히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사회적 입지, 지위라는 뜻의 status로 바꿀 수 있겠죠? So the result was the development of a tendency to unconsciously monitor how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perceive us.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무의식적이에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계속 주시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요. 그죠? So we process that information.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무슨 형태로 처리한다? In the form of self-esteem and such related emotions as pride, shame, or insecurity.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이런 자부심, 수치심, 불안정, 이런 관련된 감정과 함께 이런 정보들을 수용한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이거, 7번이거든요? 자, 무의식적으로 주시한다 했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를 내가 계속 알아야 사회적 관계 유지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안 좋게 생각하는 걸 만회해야 내가 이 집단에서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걸 왜 무의식적으로 한 거고, 그럼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잖아. 이게 핵심이야. 내가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내잖아? 그럼 난 이거 건들 거거든? 나는 확신해. 이거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시험 공부하는 애들죠. 야, 왜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경애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한다라고 의식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난 알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 무의식이 뭐 때문에 생기냐고. 탈락. 감정이야. 내가 예를 들면 자부심을 느껴? 그러면 난 경애랑 지금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형성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수치심을 느껴. 은혜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난 은혜랑과의 사회적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니까 개선하려는 의지를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지. 이해됐어요? 야, 이 무의식이 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감정을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타인들을 주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조절한다고. 알겠지? 잘 봐. 사회적 관계를 인식해? 그럼 뭐가 일어나? 감정이 발생해. 그럼 그 감정에 따라서 관계를 조절하는 거야. 이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감정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 저거 가지고 고난도 문제 낼수 있어.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결국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게 우리 사회적 본능인 거잖아. 유전적으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전적 본능이 각인되는데 가장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정이라고.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무의식이 중요한 거야, 무의식. 내가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 했죠. 이거 얘가 제일 어려워. 자, 그래서 these emotions come,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감정들이 우리를 뭐 하도록 부추긴다고? Do more of what makes our community value us.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안 좋아하는 건더더 적게 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를 조절한다고, 감정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중간에 껴 있는 거야.
감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감정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and crucially they are meant to make the motivation feel like it's coming from within.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느끼는 동기가 안에서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 내부에서 나온다는 게 뭐야 이게? 그렇지, 감정. 이게 감정이야. 감정을 통해 무의식적인 동기를 형성하는 거야. If you realized. 근데 만약 이거 지금 봐봐. 물론 문법 안 나오지만 여기 지금 가정법 써 있지. 가정법인 경우에 이거 사실이라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야. 사실 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걸 깨우치잖아? 그러면은 we were responding to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냉소적이고 냉담적인 사람인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게 감정인 거야. 자, 24번 지문은요. 100% 출제고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이거 고난도 출제 예상됩니다. 저라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글을 읽고 올바르게 추론하지 못한 학생을 고르시오. 이 글을 읽고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이 글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저는 그걸로 출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백석고 교사면.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 것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조정하려 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감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관리한다. 자, 우호적인 favorable. 그다음에 평판 reputation 그다음에 관리는 뭐 그냥 매니지 쓰면 되죠. 자, 단어는 요 정도 잡고요. 자, 오늘 한것 중에 지금 벌써 24번 지문까지 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지금 번호만 호명해 드리면 아 16번 저는요. 아, 개인적으로 16, 17, 19, 23, 24번. 요 다섯 지문 있죠? 이 다섯 지문은 내용이 좀 무겁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진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요 다섯 개는 소재가 추상적일 뿐더러 서술도 어렵고요. 내용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다섯 지문은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자 뒤에 세 지문 정도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마무리하면 이제 끝날 겁니다. 자 오늘 한것 중에 질문 있나요? 아까 네. 감정이나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이해하면 돼.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는 게 생존에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관계로부터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럼 관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인식하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하게 돼. 그러면 의식을 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게 생존 본능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제네티컬리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모르게 하면 되지. 그걸 감정이 유도하게 하는 거야. 아니야. 자연 선택의 결과는 이걸 할줄 아는 애만 살아남았다는 뜻이야. 자연 선택은 진화론의 자연 선택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할줄 아는 애만 살아남아서 이걸 할줄 알고 우리들은 그 무의식적인 관찰을 우리가 감정으로서 처리해가지고 감정으로 느낀다는 거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애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라는 거야. 인류가. 그러니까 우린 그게 생존 본능으로 각인돼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야. 이제 다 이해됐죠? 이거 이해 안 하면 못 풀게 할 거야. 나는 적어도 그렇게 되고 싶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숙제 밀리면 곤란해져요. 이제 시험 막바지입니다. 그죠?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정상적으로 문법 서술형이랑 그다음에 요약형 서술형 관련된 해설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 풀이가 같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요. 지금 바로 클리닝룸 가셔서 기출문제 아니 그 모의고사 연습문제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받았으면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갖다 줄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화요일에 봅시다.